현재 욕먹고 있는 지드래곤의 걸음걸이. 왜 걸음걸이가 왜?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참나. 넘어가시죠. 좋은 노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성지합 창단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싶네요. 그때 복귀하고 나서 최고 시청자 찍었죠. 만 명 벗었고, 예, 조회수도 지금 잘 나왔죠. 성지합 창단.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 생간을 먹고 일곱 번이나 수술했다라는 이 그 일반인의 어떤 한 그 가장의 그 예 어. 소 생간을 먹고 나서 눈이 이상해서 안과에 찾아갔더니 시신경을 어떤 누르고 있었던 그런 기생충이 있었나봐요. 그래, 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시력이 안 보여버리니까 시력에 관련 있는, 예, 기생충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다고. 척수를 통해서 이동하는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라고. 결국 허리 수술을 받게 됐었다. 일곱 번의 수술을 했다. 생간 때문에. 한 번에 30마리씩 꺼냈었다고. 헐. 일본은 아예 생간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소 생간이랑 소 육회까지도 못 먹는다고? 진짜? 간천엽에 제일 많이 적어대요. 그건 개회충일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럼 내가 그게 있을 수도 있겠네? 저 그때 오지게 먹었기 때문에. 어. 그거는 구충제라도 안 죽는데요. 진짜? 디스토마 그런 거 먹어야 되나, 진짜? 어. 내가 이기면 되잖아. 이겼어요, 형은. 형이 못 이기는 거 없어요. 대충 그 형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이기면 되니까. 네. 중학생이 어떻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미쳐 들어갑니다. 참. 부산에 있는 2호선에 탄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패주고 싶네요. 어, 막 마렵다. 어, 싸대기 마렵다. 개새끼들. 자라면 저렇게 된다.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자, 소득 구간별의 차량 추천 영상입니다. 내가 소득이 월 2천만 원 이상이다. 벤츠 지바겐 타도 돼요. 자, 월 소득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지바겐을 사도 된다네요? 지바겐 타도 돼요. 자, 월소득이 가구소득이 1,500에서 2,000이다. 자, 이런 분들은 포르쉐 박스터. 자, 그러면 월소득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들은 어떤 차를 타면 될까? 자, 벤츠 타면 됩니다. 벤츠 E클래스. 자, 그런데 700에서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뭐 타면 되냐면 제네시스 타면 어떨까? 제네시스 타면 딱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 월소득 500밖에 안 돼요. 자, 월소득 500이 차를 한다면 에, K5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월소득 400이면 못하냐? 모닝 타야죠. 4대 정도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월소득 300만원이면은 제가 이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 레이. 아, 가성비 갑입니다. 자, 그러면 월소득 300이 안 되면 어떤 차를 타야 되느냐? BMW를 타라. 버스, 메트로, 워킹. 300만원이 안 된다. 일본 오사카 호세나미. 존나 뻘하게 웃기네. 남자가 잘하면 간지나는 운동, 농구 vs 축구. 현실은 농구다. 여자들은 농구를 좋아하네요. 농구. 남자들은 축구 생각하지. 야, 조수미님 몸매 이렇게 비키니 입은 사진 처음 보는데 대박이다. 결혼 안 하셨죠? 야, 운동하시나 봐. 반전 매력이네. 여자가 말하는 기억에 남는 스킨십. 처음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태양이 저번에 이제 지민이랑 BTS 지민이랑 같이 앨범 내가지고 이제 빌보드 진입을 했었는데 이번엔 리사랑 함께 하네요. 와. 오, 좋다. 바이브도 좋았는데, 맞죠? 바이, 베이비. 좋았는데. 태양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쵸? 자기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괜찮은데요? 느낌이. 꼭 걸러야 하는 부류. 문단피, 유흥, 액정 깨진 아이폰, 해외여행 호캉스 자주 가는 사람, 인스타충, 카톡 프로필 사진 자주 바뀜. 왜? 관종 정서불안? 고양이 두 마리 이상, 게임충, 코인. 대부분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의 결과라고? 남한테 PM 안 주면 되지 않나? 저도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긴 하죠. 맨날 바이크 타고 나가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 어느 정도 쾌락은 추구를 해야지 인간이. 이 중에 공감 가는 거는 뭐 딱히 없는데 나는. 어? 트랜스포머가 세븐이 나온다고요? 트랜스포머가 근데 6편까지 나왔었어? 저도 몰랐어요. 3편까지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그 공룡 나오는 3편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니까 3편까지 나오고 끝나지 않았었나? 아 뭐 범블비 뭐 저거 시리즈도 포함하는 건가? 처음에 주인공은 샤이아 라부프였죠. 그리고 그 샤이아 라부프 저 여자친구가 메간, 예, 메간 폭스. 메간 폭스 존나 섹시했는데 트랜스포머 1편 기억납니까? 메간 폭스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정비사잖아. 그리고 앞에 그 자동차 앞에 본네트 싹 열면서 약간 태양광 살짝 비추면서 그 허리 라인 청바지 쫙 그 신 기억하죠? 진짜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였는데, 예. 지금 폼 많이 떨어졌죠. 연기력이 별로라서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쓰였죠 이미지 자체가. 지금 저 뭐 가수 글마랑 사귀잖아요. 예. 세븐은 미쳤다. 메가트론보다 못생겼노. 디셉티콘 역할로 딱이다고. 넘어갑시다. 아이폰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아이폰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모든 아이폰이 되는 건 아니고 3D 터치 센서가 들어간 아이폰으로만 touchskill.c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측정해 볼 수 있죠. 이게 말이 돼? 싶으면서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네. 아이폰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야, 쩐다. 이런 게 된다고? 저거 괜찮은데요? 저울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 아니 횟집 가가지고서도 물치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저울 들고 가지면서 아 사장님 잠시만요 아 여기다 재보시죠? 물치기 하신 거 아니?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위에다 제가 올려놔봐요 해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조그만 저울은 정말 좋은 템이죠. 예. 유튜브 응이 120만에서 100만. 지금 뭐 따로 그 해명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때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이후로 전혀 지금 그게 없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지웠어요. 그것도 지우고 심지어? 예. 파풍 논란 뭐야?
관상충은 언제나 얘기했지만 저 입 아픕니다. 녹음기 또 돌릴게요. 나도 역사 공부해야 돼. 어? 시대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들 10명, 범죄자 10명 해가지고 몽따주 올려놓으면은 그 중에서 범죄자랑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닥치세요, 관상충분들. 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유 지겹습니다 아주 그냥. 관상은 과학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그 웅이같이 선한 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코트야 놀란만. 넘어갑시다. JYP가 조용히 잘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잘 되는 걸까요? 우린 지금 아이브랑 뉴진스랑 투탑 체제잖아요. 근데 조용히 JYP는 잘 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일마들이 미국에서 지금 엄청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BTS가 큰 거물이라 그 그림자에 가렸나 보다. 기가 막히네. 아무튼 뭐 미국 진출병이 엄청 심하셨으니까 잘 되셨으면은, 아 잘 이제라도 잘 되셨으니까 참 그 수건 사업이었죠 박진영의. 예. 원더걸스 말아먹고 말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 BJ 길로 안 갔으면은 대표님이셨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 넘어갔나? 예. 넘어갑시다. 셀럽된 곽튜브 근황. 와 잘 됐네. 엄청 잘 됐네. 백종원님이 박재범의 드라이브에 출연했다고. 노래도 하시나? 경남 하동에서 100년 이상 묵은 더덕이 발견됐답니다. 이야 1.7kg나 나가는 더덕이라. 요거 더덕구이 먹으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미쳤다. 지리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대요. 1.78kg. 얼마나 나갈라나? 뉴스 찾아보면 저 한 뿌리 5천만에 거래됐다고. 옛날부터 100년 된 더덕은 산삼 이상의 가치라고, 1억 이상이 예상된다고. 아이 그래서 얼만데. 한전에서 이제 드디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하필이면 여름 앞두고 말이죠. 감당이 안 되나봐요. 이런 거 보면 참 문재앙이 씨발 새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재앙, 씨발놈. 예?
아니 원전을 왜 철수합니까? 조재앙 씨바라. 에? 아니, 팩트 아니에요? 아니 뭔 원전을 철수하고 무슨 아, 참 씨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예?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원전 이거 철수한 거는 너무나도 손실이 크다고 봐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예, 알바노 조카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고추야. 후손이 뭔 상관이야 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원전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영화 판도라 쳐보고 그랬다는 게 나도 어이가 없네 진짜. 넘어갑시다. 그 김병규 학폭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있었나? 몰라 나도. 근데 이제 안고 간다고? 예. 그래요. 아 결론이 났었다고. 논란이 아니라 아 김병규 조병규죠 조병규? 예. 예 미안합니다 김병규 조병규. 그럼 이제 그 논란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었는데 기레기가 기사를 족같이 썼네요 그러면. 예. 키아누 리브스 존윅 스턴트 수준. 우와! 야 이걸 와 쩐다. 이거 거의 뭐 탐 크루즈 예전에 그 다리 위에서 폭파 씬이랑 거의 똑같네. 근데 그게 더 임팩트가 컸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쩐다. 월요일 날 보러 갈 텐데 그렇게 재밌는지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청라 CGV 청라 CGV 9시 30분 영화입니다. 예. 그 아이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열에 예약하지 마시고요. 좀 H열로 좀 내려가 주십시오. 예. 노숙자 입을 뺐느냐 같이. 아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한남들 국제매매운에 단단히 화가 난 누나들. 글쎄 청상남이라면 여자를 돈 주고 사서 결혼을 안 하겠지. 정신승리 지렸네 행쇼. 매매운이 자랑이냐. 제발 질려줘라 인신매매가 참 자랑이다 하면서 여초 사이트 내에서는 아니 그냥 니들은 니들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왜 국제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 왜 욕을 해. 거기다가 자기들이랑 해당사항 없으면은 닥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심영탁씨 같은 그런 사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남자 연예인들이 죄다 진짜로 국제결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막 예?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송중기님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뭐 한국 여자분들을 이제 좀 약간 폄하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그 이미 다 통계 결과가 나왔잖아요. 뉴스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권
경제력.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남자의 경제력 때문이라잖아. 그럼 차라리 가성비 좋게, 어? 내가 얼마를 써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그 여자의 마인드가 내가 막 비위 맞추고 살아야 되고 막 퐁퐁남이 될 바에 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인데 장인 장모가 딱히 욕심이 없는 거죠.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은 내 딸 그냥 잘 행복하게 해주고 가끔씩 이렇게 뭐 와서 얼굴 한 번만 보게끔 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난 좋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예. 외국에 있는 장인 장모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한 거죠. 더 싸게 먹히고 더 행복할 거라면. 매매혼이라고 욕을 먹건 인신매매라고 욕을 먹건 내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엠제트 거지방 돈 아끼려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서로서로 돈 아끼라고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키토 김밥 6,000원. 김밥은 삼각김밥 추천해요. 거지에게 담배는 사치입니다. 흡연부스 들어가서 간접흡연을 차라리 하십시오.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이 양반들은 가서 간접흡연하라는 게 존나 웃기네. 에. 의외로 표준어가 아닌 단어 괴랄하다. 대인배. 아 대인배가 표준어가 아니었군요. 주구장창 알바냐고. 에. 비와이가 이제 전역한다네요. 금방 나왔네요. 예. 어나더 레벨이죠. 어나더 레벨. 예. BY가 나왔던 쇼미가 제일 재밌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 시청률도 그때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 명곡도 많이 났었고 레전드 편이었지 그때. 150kg?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살이 쪘었다. 야. 뱃살 리프팅, 터진 살들. 야. 인간 승리 그 자체네. 그 잡채네, 그 잡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150kg도 아니고요. 예, 150kg는 핵돼지라 그래, 핵돼지. 여러분들, 엄삼룡이 140kg대예요. 예, 제가 112kg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혼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예, 저기에서 그러지. 저는 정말 작은 돼지예요. 예, 갓난 돼지입니다. 갓난 돼지.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를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1에 112kg. 이때는 120kg 넘었었어요. 보세요 한번. 예?
이게 저라고요. 나 좆된 것 같은데 조언 좀. 사수 형이 처음 보는 여자 데려왔는데 팔다리 마르고 배나웃 닥쳐. 피부도 시꺼멓고 말귀를 잘 못 알아먹길래 외노조인가봐요 했는데 자기 와이프를 뇌정지 존나서 머리 한 최대 머리를 최대로 돌려서 한다는 말이 국제 결혼하셨나봐요 했는데 한국인이래. 씨발 어쩌지. 외노조인가봐요. 아 존나 웃기네. 어. 오호 닮았다. 억울하게 닮았다. 근데 좀 약간 임영웅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예. 네. 정말 그 유재석님이나 아이유님이나 백종원님이나 요쪽 라인들, 예, 요쪽에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서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우승, 예. 임영웅님이 여기다 축구화 선물해주고 재능기부로 부산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 그리고 부산 뇌성마비 축구팀 코치직을 겸직하여 제가 가진 역량을 축구를 통해 같이 우리 선수들에게 지도 편달하고 있는 저는 감성 지도자입니다. 임영웅, 영웅이와 대화 속에는 항상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뭐 나는 환경이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장애인 축구에 힘이 되고 싶다. 재능 기부만으로는 멈칫할 수 없는 장벽이 있을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말해주면 좋겠다. 최고급 축구와 더불어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사인까지. 이걸 꼭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었대. 가대용이네 진짜. 포렌식 기술 아시죠? 휴대폰 털어버리는 거. 그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카톡 내용, 대화 내용 전부 다 엑셀로 만들어져서 나온대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핸드폰으로 뭘 봤는지까지 싹 다 복구가 된대요. 한 번 사용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남는데요. 직접 덮어쓰기 32회하고 복구해봤는데 완벽하게 복구는 힘들다 그래도 흔적은 다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덮어쓰기 기술 때문에 데이터를 완벽하게 파기할 생각이면 물리적인 파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혼돈 벌자고 중고폰으로 팔지 마라. 그래요. 내 핸드폰으로 했던 모든 행적들이 공개되는 거는 굉장히 좀, 예, 무섭네요.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예. 폰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버릴 때 그냥 완벽하게 그냥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제 고향이죠. 전라남도 목포. 시내버스가 결국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합의점을 찾지 못했나봐요. 시내버스를 운영한 태원 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 기자회견에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목포 시내버스 사업을 아예 접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20년 전부터 적자가 꾸준히 발생을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더욱 급감한 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가스 원가가 급등하여 총 부채 310억 원이 누적 발생하였다. 지원금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사업을 접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임금 체납, 부채 이런 것들로 아주 질려버렸나봐요. 개인 재산을 통해서 310억 원의 부채는 정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목포시 측에다 사업이 철수되는 7월 1일부터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차고지와 차량 등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는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목포시와의 협의는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밝혔다고. 뭐 다른 것들이 생기겠죠. 어떻게 뭐 시내버스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어. 예. 근데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이제 그 고령화가 돼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 이런 것들도. 예. 저출산에. 김범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예, 범수의 세계 인생 찻집이라는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는 보정을 무조건 한다. 후보정을 많이 한다. 당연한 게 돼버려서 이제 심사위원들도 더 이상 뭐 유튜브니까 하는 말이지만 음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해봐야 어차피 다 음정까지 만져가지고 후보정을 해버리니까. 보정 없이 목소리만으로 정말 승부하던 때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말 꾸준하게 튠 없이 보정 없이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는 이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네요. 예. 맞죠? 아, 일본인들은 계란을 엄청 좋아한다고? 계란 요리 뭐 많죠. 온센 타마고. 뭐 요 정도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이까지 봅시다. 이까지 보시죠.